MBTI 테스트가 그 당시에 딱 유행하기 시작했고요. 그럴 시기에 맞춰서 동물상 테스트라는 거를 출시를 했고요. 대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를 쫓아서 그 트렌드에 맞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평타 이상을 치는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1, 1학번을 졸업한 유튜브 조코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동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대학교 때 제가 앱 만드는 거를 너무 해보고 싶어서 동아리를 통해서 코딩을 공부하고 개발자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로를 따라서 간 거를 좀 살려서 유튜브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웹 개발에 대한 강의를 쭉 진행을 했는데요. 그냥 코딩을 기존에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 뭐 C 언어 이런 언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렵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랬고요. 그래서 아 이렇게 어렵게 시작하기보다는 빠르게 웹 개발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은 훨씬 코딩을 되게 재밌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그 컨텐츠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이제 강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든 거는 동물상 테스트라는 걸 만들게 됐는데요. 셀카를 찍으면은 이제 내가 뭐 강아지상이다, 고양이상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AI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었습니다.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막 1위도 하고 글로벌하게 많은 분들이 쓰셔가지고 지금도 그냥 되게 많이 쓰세요. 월 한 100만 원씩 그냥 광고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유튜브 컨텐츠는 대세를 따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본인의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되게 재밌거나 진짜 말을 잘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본인의 재능을 잘 살리면 베스트일 것 같고요. 저는 사실 말이 막 엄청 재밌거나 이런 편은 아닌데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. 조금 재능이 없더라도 전반적인 대세 트렌드에 따라갈 줄 아는 거, 어떠한 그 사회의 흐름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동물상 테스트도 사실 어떠한 테스트가 되게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. 아마 코로나 때 기억해보시면은 MBTI 테스트가 그 당시에 딱 유행하기 시작했고요. 꽃 테스트니 무슨 테스트니가 실시간 검색어에 항상 하루에 걸러 하나씩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그럴 시기에 맞춰서 동물상 테스트라는 거를 출시를 했고요.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. 코인 유행할 때는 코인 투자 자동화, 뭐 NFT 유행할 때는 NFT, 뭐 AI 유행할 때는 AI 이렇게 그냥 대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를 쫓아서 그 트렌드에 맞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평타 이상을 치는 것 같습니다. 좀 제대로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AI 기반의 서비스들을 여러 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. 조카소라는 AI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조코딩과 이제 피카소의 합성어로 만들게 됐는데요. 처음에는 이제 AI 이미지를 만드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시작했는데 AI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. 되게 최신 기술이 나오는 대로 그거를 적용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자막 번역, 더빙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. 뭐 AI로 웨딩 사진 만들어주거나 바디 프로필 사진도 AI로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 댄스 AI를 또 최근에 런칭했는데 이제 본인 사진 한 장만 딱 올리면 이제 챌린지 댄스를 추는 본인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고 있습니다. 즉,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어떤 소비자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혹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서 만들고 있습니다. 그걸 통해서 글로벌한 성공을 해보고 싶은 게 일단 목표입니다. 아, 굉장히 많은데 최근 사례를 좀 뽑자면 10cm의 권정열님이랑 같이 AI를 활용한 컨텐츠를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. 제가 10cm 권정열님 노래 되게 좋아해가지고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랑 같이 콜라보 할 수 있다는 그것도 되게 좋았고요. 또 AI라는 트렌드가 딱 올라올 때 AI를 활용해서 작곡에도 활용해보고 그 히든싱어와 비슷하게 AI가 불렀는지 아니면 가수가 진짜로 불렀는지를 막 구분해서 투표하는 이런 예능 콘텐츠를 했었는데 좀 색다른 새로운 시도여가지고 되게 신선도 했고 임팩트도 많이 줬던 콘텐츠였던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진행했던 콘텐츠입니다. 되게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그걸 좀 해소해주고자 이제 유튜브로 컨텐츠도 시작하게 됐는데요. 처음에 이제 배울 때 뭐부터 배워야 되냐 할 때 그때 유행했던 게 그냥 뭐 C 언어부터 일단 언어부터 하세요라고 하는 답변들이 많아서 아 그럼 C 언어를 해야겠다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
아무래도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C언어란 어떤 언어를 배우고 거기에 대한 뭐 개념들을 배우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. 마치 이제 영어를 배운다 하면은 영어 문법을 엄청 깊게 팔면은 되게 어렵잖아요. 그것보다는 사실 대화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게 되게 쉽고 접근성이 좋은 것처럼 코딩도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면서 배우면은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몰랐어가지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좀 서비스를 만드는 코딩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공부하고 실력도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단순히 지식을 배워서 뭐 논리력이 증가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실질적인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 혹은 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개인적인 생각에는 빨리 배우면 빨리 배울수록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코딩에 정말 이제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AI한테 시키면은 어느 정도 코드가 쭉 나오니까 더 난이도가 확 낮아져서 요즘도 이제 스크래치나 엔트리 이런 걸로 코딩을 배운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시작해가지고 뭔가 코딩을 하는 기초는 어릴 때 배워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시기에서는 비전공자가 개발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이런 사이클이야 언제든 돌고 아마 돈도 풀리고 하면 좀 더 채용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래도 코딩을 배운다고 하면은 장점이 그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유용한 거는 언제든 똑같을 것 같습니다. 어디에 종속되지 않고도 웹 서비스, 앱 아니면 게임 이런 걸 만들어 봐서 그거를 혼자서 그냥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그런 능력이 본인이 뭐 개발 분야에 꼭 취업한다가 아니더라도 그냥 본인의 하던 업무를 자동화를 한다거나 뭐 효율화를 한다거나 하는 거를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딩을 배우는 거는 일단 강추드립니다. 어느 시기에도. 동아리 했던 거 중에 제 커리어에 가장 좀 영향이 컸던 동아리 두 개를 뽑아보자면 멋쟁이 사나처럼이라는 코딩 동아리 이제 인사이더스라는 창업학회를 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. 멋쟁이 사나처럼을 통해서 이제 코딩을 어떤 웹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멋쟁이 사나처럼에서 해커톤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밤도 새고 하면서 열심히 개발도 하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인사이더스 창업학회를 하면서는 일단 내가 만든 이 서비스를 어떻게 사업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을 많이 배웠고 실제로 작은 프로젝트들을 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겠구나도 많이 배우고 또 거기 나오신 선배님들 통해서도 아 이런 식으로 사업 키우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커리어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기억에 남는 공간은 아무래도 학식이 너무 좋았어요. 메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뭔가 밥 알밥이었나? 뭐 그게 되게 저렴했거든요. 3,000원이었나 그걸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던 네, 대학 시절에 네, 요즘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네, 맛있고 저렴한 학식이 기억에 남습니다. 네, 요즘 트렌드에 맞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드리자면 요즘에 AI가 어마어마한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트렌드는 아마 그냥 단기간에 꺾일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. 사실 인터넷 초창기에 엄청난 인터넷 공룡 기업들이 탄생을 했고 또 스마트폰 초창기에 이제 엄청난 앱 기반 기업들이 커진 것처럼 지금 AI 시기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 것 같고요. 그래서 AI를 최대한 활용해서 본인의 능력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. 트렌드를 따라가시면서 많은 도구들을 활용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확실히 남들보다 엄청 앞설 수 있는 네, 그런 시기인 것 같으니까요. 이 AI 시기를 잘 이용해서 본인의 AI 능력을 좀 확 키워보시면 나중에 경쟁력이 엄청나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에게 고려대란 성장의 발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고려대학교 훌륭하신 선배님들, 동료, 후배님들 통해서 같이 성장하고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준 원동력, 발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